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김 여사가 다른 의원들과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보내 국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 여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조 의원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검찰에 있던 시절 윤석열,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은 막역했다며 세 사람은 2019년 이른바 연성 쿠데타를 주도했던 공범이라고 썼습니다. 조 의원은 이어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보낸 문자만 봐도 얼마나 책략과 술수에 능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며 현재는 영부인과 여당 전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표 후보 간 노골적인 권력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문제의 문자를 김건희 여사 측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김 여사의 속마음은 한동훈은 안 돼, 어디 감히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. 조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이 권력 투쟁을 관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물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김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말고도 여당 주요 의원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그리고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이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마침 한 후보는 이른바 익십 공세에 반박하면서 문자 논란은 당무 개입이고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받아쳤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 수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당무 개입 혐의로 처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조 의원은 국정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 김 여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난 1월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파문이 커지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 문제를 상의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한 위원장이 답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